네, 오늘은 시장을 보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하게 혼재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뭐 거의 한 방향으로 봤었는데 오늘 장은 그만큼 전망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대체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바이오와 자동차 업종, ISRC 서민성 팀장 게임주, 모두 투자그룹 김민재 팀장은 SGNG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소장 SOIL 등 정유화 화학주,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은 네페스하고와 포인트 모바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주를 꾸준히 가져갈 때가 있고 관심주를 굉장히 빠르게 바꾸면서 이 포트폴리오 교체가 또 빨라질 때가 있는데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 장세이자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바뀌고 또 추가되고 하는 모습 또한 특징인데요. 자, 오늘 이성훈 과장과 서민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코스닥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좀 차별화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순환매 장세라고 한다면 종목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도주 부재 그리고 이 순환매 장세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코스닥, 뭐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이런 코스닥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말 그대로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시작되고 다음 주 이제 7일이죠. 이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이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그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에 대한 그 주체가 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작년에 코로나 유입 초입처럼 이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당분간은 펼쳐질 확률이 오늘도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오늘도 상승률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역발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그 기대감이 한풀 꺾였는데 오히려 주가 떨어졌을 때 이런 그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관심이 계속 더 높아지고 있군요. 네, 다음은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826명까지 늘어났고 오늘 보니까 SK증권 본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아침에 막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가 않은데 어떨까요?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이것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팀장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를 보시면 이 코스피는 밀리고 코스닥은 지수는 올라갔지만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이 신중했던 하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3,3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그 이상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무언가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이 뭐 여태까지 8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 최근에는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제 회복 둔화와 같은 이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수급 또한 이 환율, 유가, 금리 인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은 일관성 있게 이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밀고 이제 쭉쭉 올라가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출 지표 호조라든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방향을 뭐 잡지 못한다고 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것을 연연하기보다는 실적과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천천히
잡아가시는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순환매 장세는 앞으로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빨라서 뭘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어떤 종목에 관심 있으십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이 작년과 좀 틀리죠. 이 코로나가 처음 유입됐을 때 진단키트, 신약 개발, CMO 업체 기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약간 틀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이 억눌렸었던 이 진단키트 주들이 관심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시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분기 매출도 그렇고 이 펀더멘털의 상승세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미국의 FDA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성이 나온 이슈가 많기 때문에 시장 1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역발상으로 주가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을 한번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많이 눌린 종목은 아니고 잘 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넥센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받았죠. 코로나에 의한 운임비도 상승도 있었고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도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올해 상반기 때는 이 판가 인상으로 이 우려감을 불시시키면서 재무적 개선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체코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도 정상화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타이어 업종 최근에 좋은데 그중에서 이제 넥센타이어 어떤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게임주나 엔터테인먼트주들로 재편되는 만큼 게임주들의 랠리가 굉장합니다. 앞으로 더 랠리가 이어지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게임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게임 섹터 내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프로비스의 중국 이제 판호 발급이 되겠죠. 이 국내 메이저 게임사가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다른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 또한 이 전망이 상당히 밝아졌기 때문에 이 게임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 도이시티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산은 온라인과 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매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 1분기에는 이 실적이 이제 상당히 추세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 미국의 건식 배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이 올해 초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또한 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특히나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작 모멘텀이겠죠. 이 조이스티 또한 올 하반기에 프로젝트 M, 프로젝트 네오 이러한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디즈니 IP를 이용한 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영업이익 또한 이제 전망치 또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현재 판호 이슈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이제 판단되는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조이시티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민성 팀장께서 계속 그 게임주들을 꾸준히 소개를 해 오셨던 만큼 만약에 관심 갖고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